까르보불닭 먹을까? 파스타 소스로 새롭게 나왔대. 후루룩 아그작 파사삭 벌써 마지막 다음엔 2인분 끓여야지. 홍사홍불 구독해주세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불닭 크림 파스타 소스가 아예 이렇게 나왔어요. 광고는 아니고 그냥 나왔길래 왠지 베이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베이컨이랑 통삼겹 에어프라이어에 딱 구워서 잘 먹겠습니다. 베이컨 꼭 나서 드세요. 진짜 엄청 잘 어울리네. 아니 근데 이거 평소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체다 치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느낌? 색깔도 보면 좀 더 이렇게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데 맵다. 어느 곳을 물을까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와, 2인분 할걸. 진짜 아쉽네. 그냥 마구마구 막 퍼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딱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끝낸다.
오늘의 교훈, 두 개 끓이자. 양은 적절한 것 같아요. 여기 이 통삼겹도 한 200g 정도 되니까 200g, 예, 면 80g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1인분은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소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버섯이나 뭐 이런 베이컨이나 이런 걸 꼭 같이 준비해서 드셔야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게 원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그냥 불닭볶음면보다는 좀 덜 맵잖아요. 뭐 매운데 뭐 엄청 맵질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통삼겹이랑 아니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꼭 진짜 통삼겹이랑 같이 드세요. 넣고 뭐 한 180도 또는 200도 이렇게 해서 10분, 10분 이렇게 돌려줬거든요. 아주 적당하게 딱 촉촉하면서 겉은 약간 살짝 크리스피한 느낌이 살아있게 구워져서 좋네요. 뭐 기승전 에어프라이어 광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